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렌 에반스가 드디어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. 첫 번째 앨범이 나왔죠? 로이처의 The First 앨범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저는 이 앨범이 나온 지 며칠이 좀 됐는데 이제서야 좀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. 오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좀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. 특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 곡이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Baby/2/2 라고 있던데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Baby Slowly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. 렌 에반스의 앨범을 제가 다 듣진 않았는데 전반적인 무드가 약간 R&B 소울 계열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근데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 가수들이 베트남에서 공연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. 우연하게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 렌 에반스랑 자이언티랑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걸 알았어요. 자이언티, 여러분들 자이언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? 한국에서 독창적인 목소리로 R&B, 힙합 이런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아티스트가 자이언티거든요.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앨범을 나오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렌 에반스의 앨범과 자이언티의 앨범이 결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무드나 이런 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약간 코지한 느낌의 음악들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, 그리고 자이언티도 예전에 래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싱어로 약간 전향한 느낌이 있거든요. 예전에 렌 에반스의 처음에는 래퍼의 인식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R&B 싱어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싱잉 랩을 하는 래퍼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R&B 싱어로서 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이 곡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소울풀합니다. 저는 주로 밤에 촬영을 많이 하는데 뭐 밤 시간에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곡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렌 에반스의 앨범 로이처의 The First 앨범 수록곡 중에 Baby/2/2 이 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Kiss me. 아니,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재즈 바이브도 있어요. 렌 에반스의 음악 전반에 약간 그런 무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생각보다 음악이 좀 실험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대중적인 느낌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. 이 곡은 와, 완전 바이브 미쳤다. 확실히 딱 그게 있어. 이 곡은 낮에 들으면 절대 어울리지가 않아요. 밤에 들어야 돼. 목소리는 유니크한데 노래 부르는 창법은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죠. 저는 렌 에반스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음악뿐만 아니라 렌 에반스의 또 다른 예술적인 영역에는 패션이 있다고 보거든요. 옷을 굉장히 잘 입는 아티스트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곡들이 그의 패션하고도 뭔가 무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아, 완전히 이제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이런 곡을 들으면 확 느껴져. 단순히 뭐 팔리는 음악을 만든다기보다는 진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게 더 큰 것 같아.
가사 너무 좋다. 내 눈속의 별들을 잊을 수가 없대. 오,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요. 언제부턴가 레네반스의 그 전반적인 음악에는 코지한 바이브가 함께했어요. 진짜 코지해. 베이드드 하면서 약간 발음을 흘리는 것처럼 부르잖아요. 이것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. 그러니까 확실히 자이언티 같은 아티스트들한테도 영감을 받은 느낌이 있어. 이런 곡 들어보면 좋은데요? 진짜 좋다. 곡이 그냥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워. 그런 느낌이 나죠. 약간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으니까. 렌 에반스가 쓰는 곡들이 하나같이 세련된 느낌의 곡들이 많아요.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신의 어떤 패션에서 이제 뭐 얻는 영감 같은 게 있겠죠?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투영시키는 느낌이랄까?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, 되게 소울 바이브를, 소울풀한 바이브를 앞세우는 음악들을 만들기도 하고. 그래서 보면 저는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독창적인 다른 아티스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음악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서, 저런 아티스트들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왠지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레네바스 얘기를 들었지만, 래퍼로서의 측면을 보면 로우지 같은 래퍼가 대표적이겠죠. 지금 힙합에서 뭐가 유행한데 나 그거 해야겠다, 약간 이런 것보다는 자신만의 그런 음악적인 세계 무드를 확실히 잡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의 뭔가를 자신만의 스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, 전 그런 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트렌디함을 쫓는 아티스트들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.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,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음악을 계속 1년, 2년, 3년 만들다 보면 결국 종착지는 자신만의 음악적인 세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,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아티스트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레네바스가 음악을 만든 뮤지션, 가수, 래퍼 이런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진짜로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측면을 우리는 이 앨범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술적이야, 예술적.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곡이 그냥 예술이야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